안녕하세요. 스타크리움입니다. 오늘은 6월 29일. 니모 알 발견한 지 6일차 되는 날입니다. 오늘도 니모 부부는 알을 계속 방어하고 있습니다. 오늘 큰 변화는 장기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. 안에 심장 같은 게 막 뛰는 것도 보이고요. 그리고 지느러미, 은색빛, 반짝거리는 몸통이라고 할 수 있죠. 반짝거리는 것도 생겼고, 그리고 눈도 아주 반짝반짝거립니다.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팔딱팔딱거리는 그 작은 심장 같은 게 보이는데 잘 보이시나요? 정말 신기합니다. 이제 진짜 살아 움직이는 완전한 생명체로 변한 것 같습니다. 저희 이래서 이제 오늘이나 내일 부화가 될 것 같아서 어제 받은 그 격리통을 설치해 보았습니다. 이 격리통에는 그 물이 빠져나가는 출수구 부분에 필터가 있는데요. 니모 새끼들이나 아니면 니모 밥으로 주는 로티퍼, 브라인 식인프 같은 게 필터에서 그냥 흘러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필터 부분에 양말 필터, 나일론 양말 필터를 덧대서 하나의 거름막을 만들어줄 예정입니다. 저 나일론 양말 필터는 제가 예전에 쓰던 건데 저게 100 마이크론짜린가 그래서 니모나 로티퍼도 막아줄 수 있고 걸러줄 수 있고요. 그리고 브라인 시림프는 당연히 걸러줄 수 있습니다. 이 격리통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은 기포기를 이용해서 물을 공급해주고요. 탄소도 공급되고 이 공간에다가 먹이를 급여해줄 거고요. 가운데 보이시는 저 검은 박스는 브라인 시림프를 넣어서 지금 부화를 시키고 있어요. 니모 새끼가 먹기엔 좀 크다곤 하지만은 일단 이 안에 브라인 시림프들을 충분히 살게 해서 니모 새끼들이 자랐을 때 먹을 수 있도록 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. 두 번째 칸, 세 번째 칸을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데 칸막이를 하나를 제거하고 여기에 니모 새끼들을 다 놔줄 거고요. 그리고 제가 회원님께 로티퍼를 분양 받아왔는데요. 로티퍼를 자세히 찍어봤는데요. 저는 로티퍼 받은 지 거의 6시간 만에 집에 도착을 해서 로티퍼가 죽은 게 아닐까 걱정이 됐는데 이렇게 빛을 비춰서 자세히 촬영을 해보니까 작은 로티퍼들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? 잘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. 이 로티퍼들을 잘 배양해서 니모가 태어나는 날 급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영상도 6일간 변화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제 정말 니모 알들이 곧 부활할 텐데요.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스타크리움이었습니다.